자, 이분은요, 전 국가대표 수구 선수 출신이에요. 수구 알죠? 물에서. 네, 네, 네. 지금까지 저 주위 분들을 한 100여 명 전도 했다 그래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네. 자, 수구 선수 김동혁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몸이 좋으시네요. 아이고, 이야. 아니, 근데 그 몸이 물에 떠요? 예.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기요 주님의 은혜로 물에 뜹니다. 네. 항공모함도 물에 떠요. 자, 정식으로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구 국가대표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전라남도 체육회 대표로 활동 중이고 지금 예수마을 세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직분을 맡고 있는 예수님 믿고 대박난 청년 네. 김동혁입니다. 이야 멋지다. 수구란 어떤 종목이에요? 수구는 흔히 물에서 하는 핸드볼, 네네. 수중 격투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격투기요? 예, 축구나 핸드볼처럼 상대편 진영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네, 네. 근데 왜 격투기라 그래요? 팬티를 잡고 그다음 중요 부위를 막 잡으면서 어머머머 상대편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팔꿈치로 상대편 얼굴을 가격하고. 우와. 근데 그건 그럼 반칙이잖아요. 근데 물 속의 동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심판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합니다. 와, 진짜 그러면 격투기네요. 네, 격투기라고. 그러면은 아니, 진짜 너무 이제 과격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네. 수영복이 그래도 그게 천인데 막 찢어지기도 그래요. 네, 얇은 수영복으로 수구 경기를 하다 보면 네. 수영복이 찢어져서 어머. 수구 수영복은 좀 특별하게 한 세 겹으로 겹쳐서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거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수영복이 찢어질 정도라면 진짜 과격한 운동인 아니, 것 그러면은 같은데. 그 물 깊이가 얼마나 돼요? 물 깊이는 발이 닿지 않는 한 3m 정도. 3m. 그러면 계속 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계속 떠 있으려면 체력이 장난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내 한 몸만 띄우는 게 아니라 네. 또 공을 던지고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또 슈팅도 해야 되고 네. 상대편이랑 몸싸움도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짊어 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발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우와. 그래서 하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부상도 네. 많이 입겠네요. 부상 많이 당하죠. 어. 김동혁 선수는 어디를 다쳐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선수랑 시합하다가 상대편 무릎에 갈비뼈가 맞아가지고 오우!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머 어머 그다음 팔꿈치 슈팅 때리다 팔꿈치 맞아가지고 예. 코가 한번 깨진 적이 있고 오우! 제가 당한 부상 중에 가장 아팠던 게 예. 상대편이 슈팅을 때렸는데 그 손가락이 제 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우! 그래서 눈이 찢어져가지고 예. 눈알을 꿰맸던 적도 있습니다. 눈알도 꿰매요? 네, 눈알도 꿰매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서 손가락이 이렇게 눈으로 스쳐가지고 아니 나는 어머, 세상에. 수구를 잘 모르니까 아, 나 그냥 물에서 그러니까 안전한 게임이다 나도 네.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게 아니라 물이잖아 네. 물이 다 막아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과격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겉으로 볼래엔 엘레강스한 스포츠인데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그냥 격투기고. 격투기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국가대표까지 했잖아요. 네. 언제부터 했어요, 수구?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구 선수를 시작한 건 아니고 네. 어렸을 때 너무 뚱뚱해가지고 살 빼려고 네. 아, 예. 어머니께서 수영을 시작시켰는데 네. 살은 아직도 안 빠지고 계속 수영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좀 근육인데 뭐. 네. 근데 수영을 잘하셨나 보다. 네, 수영을 잘해가지고 박태환 선수처럼 200m, 400m, 800m 선수 생활을 하다가 네. 옆에서 수구부 형들이 수구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도 맨날 달리기 뛰는데 옆에서 축구하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수영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수구선수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저기 엘레강스 하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엘레강스에 보고 굉장히 재밌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네. 격투기는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격투기는 몰랐어요. 야. 그래서 20살 때 국가대표 발탁됐어요? 네. 야, 중3 때 시작을 해서. 네. 그러면 이게 빨리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또래보다 좀 빨리 된. 여기 이제 태극 마크 탁 달고 그때 그 어때요? 소감이.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가대표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자리니까 아무래도 네. 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특별히 우리 수영 선수라면 박태환 선수를 동경하고 네. 그렇죠. 정말 존경하는데 그 박태환 선수가 이제 박태환 선수가 아니라 형이 되고 같은 팀으로 운동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았고 TV에서만 보던 이제 김영환 씨가 형이에요? 네, 이제 선배로 선배. 그러니까.
TV에서만 보던 이제 김연경 선수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굉장히 저기 선수촌 들어가서. 네. 어. 아니 근데 국가대표 되면은 참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네.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국가대표가 됐을 때 갑자기 운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슬럼프가 좀 세게 왔다면서요. 제가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다 보니까 네네. 네. 그 당시에 국가대표 선배들의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네. 그 당시에 그 실력 차이 그 무게감에 눌려서 슬럼프가 크게 왔었습니다. 네.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선배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존재구나. 자존심도 막 무너지고 막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신앙생활을 안 했던 네, 시기였고. 그때는 예수님 안 믿고. 그럼 어떻게 그 슬럼프를 버텼어요, 그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조언 듣고 야간 운동 이렇게 개인 훈련하면서 슬럼프를 막 겨우겨우 극복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팀 같이 방 쓰던 이제 주장 형님이 네. 이제 저를 억지로 막 전도를 했어요. 아, 믿으셨구나. 룸메이트 네. 형이? 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셨는데 그 막 방배정을 잘 받아야 된다니까 예. 방배정이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어때요? 그 당시에 이제 가고 싶었어요? 저희는 선배들이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선배들이 뭐 하자 이러면 꼼짝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그리고 대표팀 그 캡틴 형 팔뚝이 이만했거든요. 살짝 쫄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그렇게 쫄아가지고 끌려가던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선수촌 안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네. 수원에 있는 예수마을 셀교회로 저를 전도해 주셨어요. 예수마을 셀교회. 셀교회. 교회 이름 이쁘다. 그 뜨겁게 방언 기도도 하고 그래요?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이거 이단 아닌가 싶어서 점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는 끊임없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그만 가야겠다. 다시는 교회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었는데 예.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선배가 예. 어느 날 1박 2일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수련회까지? 네. 저는 이제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그래도. 말하기가 예. 말하기 일보 직전인데 수련회까지 가지? 네, 그래서 그 수련회를 기점으로 내가 그 수련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수련회 가서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하고 다시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이 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불아리면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제 정말 믿으면서 주님 다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면서 회개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수련회 때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은혜잖아요. 그죠? 수련회가 진짜 중요해. 맞아요. 아, 중고등학생 때 그 아이들 그 수련회 지금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을. 아, 네. 예, 예. 수련회를 보내야 돼요. 예. 아니, 이거는 인생이 바뀌는 건데. 맞아요. 진짜요. 예.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그죠? 아멘. 학원이 뭐 중요해, 사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데. 학원 보낸다고 인생 바뀌나 안 바뀌어요. 자,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저는 그게 있어요. 사람이 선수들이 워낙 저기 선배들이 실력 차이가 나니까 나는 막 항상 너무 못하는 것 같고 그 경기 자체가 예배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힘이 빠지니까. 맞아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기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배 1등, 2등, 3등 없듯이 경기도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예. 나는 이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면서 경기력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최고 성적 어디까지 냈어요? 하나님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계 6등, 제 포지션은 세계 6등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6등? 네. 그게 힘들지 않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데 야. 내 위치에서 세계 랭킹 6위라고요? 제 포지션에서 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는 힘든데 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해졌어요. 포지션이 어디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키퍼로 알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네. 골키퍼 아니었어요? 골키퍼 아니었어요. 자, 아니 와. 골키퍼는 더듬치가 좋아요? 아니요, 오히려 골키퍼가 물에서 빨리 떠야 되기 때문에 말랐어요. 아 그래요? 네. 최전방 네. 공격수로 전 세계 랭킹 6위까지 갔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저 죄송해요. 이게 예. 몸이 워낙에 크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구가 아니라 럭비나 네. 뭐 역도나 아니면 이제 유도나 약간 이런 종목들과 좀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무제한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저 몸으로 떠서 참 욕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몸이 아니면 그 과격한 경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 처음에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던 그 주장 형 캡틴 형 전도해 주신 거죠. 팔뚝. 네. 그 형님은 지금 뭐예요? 그 형님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네. 지금 청소년 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 네. 그 수구 대표팀은 은퇴하시고? 대표팀은 은퇴하시고 네. 이제 그래도 경기도 이제 선발로 네. 선수생활 하시면서 아, 그래요? 사역도 하시면서 아직 현역 선수를 하고.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뭐 그분 만나면은 지금 뭐래요 서로? 처음에 내가 가기 어려웠던 교회를 끌고 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은인이죠. 네네. 저 같은 말썽 꾸러기를 막 전도 그 형이 전도할 때 저는 말도 안 듣고 막 대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참아가면서 전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만나면 주님의 은혜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뭐라고 대들었는데요? 대들기도 해요? 전도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하려고 이렇게 따지기도 했어요. 그랬던 김동혁 선수가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주위 사람들 100여 명을 전도한 분이에요. 언제부터 전도했어요? 선수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네.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저희 교회는 이제 평신도 한 명 한 명을 이제 제자로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때 이제 목사님께서 동혁아 네가 선수들 전도해야 된다. 너가 선수들 제자 삼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제가 자아가 너무 세서 전도를 안 했어. 무슨 전도야.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도를 피하곤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제 친한 친형 같은 선배가 자살하는 아픈 일을 겪게 됐어요. 어머. 그래서 그 형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형 영정 사진 앞에서 이제 그 형이랑 같이 나눈 카톡 이야기를 봤는데 그 형이 저한테 죽기 전에 계속 살려달라는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동혁아 나랑 커피 한 잔만 하자. 근데 저는 그 형이랑 있으면 그 형이랑 옛날에 같이 도박하고 같이 유흥 즐기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형이랑 같이 있으면 신앙이 뺏길까 봐 계속 그 형을 겁했거든요. 동혁아 나랑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이야기에 형 다음에 동혁아 소주 한잔 하자 형 다음에 지금 시간이 안 돼. 동혁아 그럼 형 소주 한 잔만 따라줘 이런 부탁에도 형 다음에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형한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했으면 그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 형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했더라면 그 형이 이렇게 혼자 슬프게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에 막 하나님 앞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선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회개했던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정말 이제 전략과 방법 없이 가장 가까운 선후배들부터 무턱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 네. 운동선수. 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다짜고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말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동혁아 나 좀 데리고 교회 가 이래요?
한 5%는 그렇게. 5%? 예. 5%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래도 5%가 있으니 다행이죠. 네, 할렐루야죠. 95%는 정말 많은 핍박과 조롱, 멸시를 많이 하죠. 어떤 식으로 멸시당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후배들이 저랑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제가 무섭고 제가 저랑 거리를 두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저랑 친한 친구 후배들 아니면은 저랑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후배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후배들한테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정도가 제 앞에서 이제 욕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에서 다 당황스럽지만 전도 좀 그만하라고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대드는 거. 내가 그랬듯이. 제가 그 선배한테 그랬듯이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진짜 그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리 이게 이제 그 신앙적으로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이 어린 것이 나한테 그렇게 대들고 그러면 모멸감 같은 것도 느끼고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아직 신앙이 어려서 너무 열받아서 이 자식도 안 되겠다. 다 집밥 세워가지고 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 전하는 입장에서 혼내면 또 안 되지.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그렇지. 하는 거고 안 되지. 너무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 선수촌에 있는 교회 가서 막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내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냐. 내가 어디까지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어디까지 내가 상처받아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막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따지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생각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조롱과 멸시 그 채찍질을 다 당하셨는데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조금 욕먹었다고 후배들한테 조롱당했다고 따질 수 있겠는가 라면서 따지듯이 주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2년 정도 전도한 친구가 있네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제가 전도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친구고 지금도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전도가 됐는데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이 친구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제 앞에서 소주를 10병씩 먹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네. 동생한테 이제 우리 내일 1:1 이렇게 양육하는 시간 갖자 아니면 하나님 얘기하는 시간 갖자 이렇게 하면 전날 술을 10병 먹고 우리 주일 예배 같이 드리자 이러면 전날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못 나오고 이런 세월을 2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하다가 술마귀가 조종하는구나. 술마귀가 조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냈어요?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다가 그 친구도 억지로 이제 수련을 데리고 왔는데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면서 단번에 끊게 됐어요. 이게 수련회가 진짜 이게 답이라니까 수련회가. 성령의 임재가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련회 아이들을 꼭 보내셔야 되고 이건 청년 수련회에서. 네. 네. 아니 근데 술을 10병씩 먹고 이렇게 거부하던 친구가.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2년 동안 공드는 친구가 지금은 네. 저보다 더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와. 청소년교회 교사로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한 100명 정도 전도했던 예? 거예요. 그 친구도? 네. 아, 오늘 같이 나올 거 그랬네. 같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친구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와. 와. 전도한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비전에 하나 돼서 네. 이제 비전 팀이 생겼어요. 네. 예수마을 스포츠팀이라고 네. 그 비전 팀이 생겨서 그 팀끼리 모여서 같이 팀 이렇게 연합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몇 명이 우리도 좀 배우게.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막 전도를 해서 한 12명의 선수들이 전도가 됐는데 네. 단순히 이제 예수님 믿고 평범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고 양육을 해서 그 친구들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나도 그냥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저랑 똑같이 주변 친구들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팀이라면은 한 몇 명 정도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12명 딱? 처음에는 12명으로 작게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한 80명까지는 모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야, 대단하다 거기. 캠퍼스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어. 그건 어떻게 해요? 캠퍼스. 어떻게 하세요? 요새 캠퍼스에서 전도 못하게 한다 그러던데. 아, 그래도 저희는 이제 스포츠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가까운 지인들부터 막 그냥 전략과 방법 없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해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혹시 저 무슨 요새 이단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그죠. 요즘 아무래도 기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수그라들어서 전도를 하면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네. 막상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야, 지금 이제 선수들 위주로 지금 네. 전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선수들에게, 운동선수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스포츠계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힘든 훈련을 하고 힘든 훈련 때 또 이제 선배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구타나 아니면 폭언 등을 통해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선수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